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일본에서 이 이바라키현에서 지진 세번 났고요.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도치키현, 그다음에 이시카와에서도 지진 났습니다.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두렵다라는 일본 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일본 분들의 반응은 지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직접적인 표현을 이제는 하세요. 그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입니다. 그렇게 뭐 직접적인 두렵다는 표현을 안 하셨었는데, 이제는 SNS상에서 보면은 직접 두렵다, 무섭다,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, 가방을 가지고서 지진 날것 같으면 바로 뛰어나가겠다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진용에 대해서,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구름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최근에 그 말씀드렸듯이 사이타마라든지 그 이바라키 쪽에 구름, 그 다음에 제가 방송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후지산 구름띠가 이상하다, 구름 여러 층의 구름띠가 이상하다, 지진 아니냐, 뭐 지진 운 아니냐,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, 그 일본 전역에 어느 한 지역, 뭐 여기죠, 이바라키라든지 뭐 사이타마, 뭐 후지산 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 운,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구름이 일본 전역에서 지금 떠 있답니다.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두려움을 좀 많이 더 느끼고 계시고요.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것은, 오늘 이제 그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세번 났고, 최근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지진이 이제 8월 27일 오전 5시 46분에 이바라키현 지진이었는데요. 이 오전 5시 46분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도 오전 5시 46분이랍니다.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. 근데 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 이때 그 사망자가 뭐그 6,000명이 넘었던 그런 지진이었죠. 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, 그러니까 고베 얘기하는 겁니다. 그쪽이요. 효고현이요. 그때 당시에 5시 46분이었는데 오늘도 5시 46분, 같은 5시 46분이다. 이게 두렵다.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, 저는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, 아마 이건 제가 볼때 이건 대한민국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. 근데 일본 분들은 또 의외로 이런 숫자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또 무슨 만화에 나오는, 뭐, 그런 거는 뭐 믿을 수 있죠. 뭐 예언 같은 거는 대한민국도 믿긴 하는데, 그래도 이런 숫자가 또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그 5시 46분, 같은 한신 아와지도 5시 46분 오전,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이바라키현도 5시 46분이다. 어떤 일치성이 있지 않느냐, 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. 의외였고요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